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비밀번호가 적으세요. 4743 스타. 감사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라도 있어요? 자, 보세요. 최정 일가 며느리들이 나섰답니다. 네, 애국가. 천번, 만번이라도 부를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만 뭐, 잘 될 수 있다면 애국가 천번, 만번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렇죠.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가정모임 때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는 기사가 나가자, 이제 비판이 쇄도한 거잖아. 너 니네 집안 자체가 파시스트고, 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집안이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니까, 며느리들이 애국가 천만 번 부르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일가 며느리들이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그 젊은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아니야. 최지영 일가의 며느리면 자식의 와이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의 며느리여야 돼. 그렇지. 거죠. 최재형 일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바로 최재형의 형수와 제수들이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최재형 씨 아버지의 며느리들인 거죠. 그렇지. 아, 최재형 아빠의 며느리들이라고 그래야지. 며느리라고 하고 싶으면. 최재형 일가의 며느리라고 그랬으면. 근데 알고 봤더니, 최재형 형수와 제수 씨들, 또 어떻게 또 싸바싸바,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재창이 왜 비난을 받아야 되냐.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항의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이 산장의 사진, 이거 얼굴을 가렸죠? 이거는 최재형 캠프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근데 처음에는 뭐 얼굴 다 공개되어 있더니, 네. 지금은 또 가렸네요. 저 뉴스원에서 가렸는데. 네. 자, 보십시다. 근데 이 사진을 두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집안이구나, 이 집안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딘가라고 봤더니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긴 식탁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의자는 안 쓰잖아요. 그죠? 아, 저는 그래서 대 부잣집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부잣집이라도 저런 테이블은 안 쓰죠. 이 네. 사진을 보시면 일반 집은 아니에요. 네. 집은 아니고. 그 물도 이제 그 500ml 뭐 생수가 지금 제공이 되고. 생수 있고. 지금 이렇게 네. 테이블 세팅을 제대로 한 솜씨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식당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당 영업집에서 이렇게 별도의 이른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식당의 차림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 수건 위에 약간 오늘의 메뉴 해가지고 결혼식장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종이까지 좀 올려있는 아, 이런 종이?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세히 혹시 그 오늘의 식순 아닐까? 애국가 재창 이어서 국민체조 아니 그럼 오늘의 메뉴 그래서 뭐 태극문양의 뭐 오이소박이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네. 이런 논의 끝에 우리 이제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페북에다가 네. 이거 아무래도 영업집 같지도 않고 집 같지도 않은데 어디냐. 어차피 니네 캠프에서 공개했으니까 어딘지 까봐라. 그러니까 호텔도 아니거든요. 보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입장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공간 아니다. 공간에서도 이런 일을 했냐. 그래서 공간 아니고 바로 감사원 1층이다. 뭔 소리야. 감사원 1층이래요. 감사원 1층. 감사원 1층 식당을 아무나 이렇게 명절에 가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명을 한 거야. 캠프 공보단에서 이 가족 모임 한 요 자리는 감사원 1층 식당이었다. 그리고 대신에 감사원 직원 없이 가족들이 준비와 설거지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를 감사원 그 담당 직원이 도와주지 않고 세팅을 할 수 있나요? 이런 행커치프라든가, 이런 테이블 세팅지 같은 것도 다 그렇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저는 조사하면 나올 거다. 반드시 감사원 직원이 이날 출근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공사 구분 하에,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없었다면 감사원 1층 식당, 제가 봤을 때 VIP용 식당 홀 같은데, 여길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혹시 우리 저 저녁에, 지희씨, 네. 지난 우리 만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네. 고발뉴스 직원이랑 같이 감사원 1층 만찬장에서 네. 저녁 식사 한번 하실래요? 아, 그럼 꽃도 놔주고 하는 건가요? 네, 이거 네. 행커치프다 놔주고 할 텐데. 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 어? 그게 아니면 특혜잖아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구나. 어?
국가 공공기관이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에서 뭐 맨날 애국가를 부르는 게 전통이었다라고 분명 그랬단 말이야. 그죠? 네. 뭐 몇 대째 내려오는 최재형 씨는 전통이다. 뭐 수십 년 된 전통은 아닌데, 네. 응?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이면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 수십 년 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 전통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이 말도 거짓말이야. 여기 보니까 그 형수들이 한 말 보니까 왜 파시스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2018년 설날 모임에서 그때 다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고 있으니 우리라도 잘하자. 라며 2018년 때 4절까지 불렀어. 그리고 2019년에도 설날 모임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족 행사 더 이상 못했어. 그러니까 2018년에 한번 해프닝으로 한 거야. 누가 이제 술 먹었겠지. 에이, 우리 애국가나 부릅시다. 하고 이제 술김에 누가 해서 한번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전통이라고 또 포장을 하는 거야. 이런 사소하지만 정말 사소하지 않은 거짓말 정말 저는 배격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원을 이렇게 쉬는 날에 본인들이 가서 뭐 밥을 해 먹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일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보통 이 명절 사진 보면은 이게 뭐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옆에 그래야죠. 같이 서 있고 뭐 이런 사진들이 꼭 찍히거든요 같이.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전혀 일할 수 없는 복장이에요. 원피스에다가 막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감사원에 한 1년 정도 출입을 했어요. 감사원이라고 여기 가보셨어요? 그럼요. 감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어떠한 직종보다도 매우 이 권위적인 동네예요. 딱 가면 그냥 입구에 마패가 이렇게 딱 그 부조 대형 이 뭐 조각이 딱 돼 있고 대단히 권위적인 고압적인 동네. 왜냐하면 공무원들 불러다가 주리를 트는 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하이어러키 권위주의가 세게요. 만약에 감사원장이 하나 뜨면 막 함께 막 이렇게 다니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장이 가족들 대동하고 가족 행사하는데 관련 직원이 안 나와 있었어? 아, 원장님, 그 내일 그 뭐 저 그 만찬장 쓰신다고요? 그 열쇠는 그 저기 오른쪽 그 화분 열면 그 화분 옆에 그 저 러그 밑에다가 열쇠 넣어놨거든요? 예?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열쇠 열고 들어가시면 부엌도 나와요. 부엌 그 아래 또 여기 보면 그 비밀번호가 적으세요. 4743 스타. 열면 그 오른쪽에 행커치프 있고 왼쪽에 감사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라도 있어요? 천만에. 모르긴 몰라서 10명이 나와가지고 저거 서비스했을 거예요. 이게 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네.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원장이 주무 때 뜨는데 다들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들 그 직장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석열의 불량 정치 그럼 들어갈까요? 일단 어제까지의 발언 내용을 MBC가 잘 정리를 했네요. 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 윤석열 발언 또 논란. 여기서 중요한 게 또입니다. 또. 네. MBC가 이런 거 보면 제대로 짚어요. 요즘에 좀 다소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MBC.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개중에 쓸만한 매체입니다. 좀 정신 좀 잘 차려서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또가 중요하냐. 방사능 유출 없었다는 말이 와전됐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전에 한번 그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는 4시간 만에 삭제됐는데 이미 그 전에도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서 방사능 유출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취지로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와전되거나 잘못 전달된 게 아니야. 부산일보와 인터뷰가 제대로 한 말을 적었는데 윤석열의 이 인식 자체가 방사능을 맞았는지 잘못된 겁니다. 요거를 딱 짚은 매체는 그나마 MBC밖에 없었다. 네. 자, 종편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조선일보에서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방사능 관련 발언, 네. 후쿠시마 방사능 다 발언. 다 오염된 네. 매체들이기 때문이죠. 네. 자, 매경의 그 해당 발언 저희가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역사상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 당시에 저희가 도리도리 이거 횟수를 세는데 너무나 좀 집중하느라고 이 말을 저희가 제대로 못 살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네. 이 도리도리 19초인데 9번을 합니다. 거의 2, 3초에 한 번씩 흔든 거네요. 그러니까 2초도 안 돼서 상당한 거 1.7초 만에 한 번씩은 하는 건데요. 상당한 도리도리 실력인데 여하튼간에 요거 카운트하느라고 요 말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거 아니다. 방사능이 유출 안 됐다는 취지로 이 망언을 이미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아무런 문제가 없네 내가 이렇게 망언해도 그러니까 또 부산일보 가서 또 싸질러낸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문제 되니까 부산일보만 지웠는데 요거는 못 지웠지. 자, 매일경제 망언은 남습니다. 네, 윤석열.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윤석열 캠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면 그 인스타그램에 되도 않는 무슨 뭐 이렇게 약간 그 서결이 형 이러면서 그런 코스프레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은 또 무슨 11살 때 부모님한테 쓴 편지도 막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 됐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고발뉴스.com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기구독 후원 회원을 닷컴에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쉽게 전화로 고발뉴스를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1877-0786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